코골이 완화에 도움이 되는 대체요법. 특정 건강 문제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 코를 골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코골이 완화에 도움되는 대체요법을 소개한다. 코를 고는 사람들은 언제나 코골이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한다. 매일 코를 곤다면 심혈관이나 호흡기 질환 같은 다른 건강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 글에서 코골이 완화에 도움이 되는 대체요법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코골이 치료. 코골이는 공기가 폐로 전달되는 것을 저항하는 것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다. 호흡기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다. 코골이가 심한 경우 수면 장애로 간주한다. 효과가 가장 확실한 치료는 상부기도 확장기 근육을 전기로 자극하는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다. CPAP 기계. CPAP는 지속적으로 기도에 압력을 가하는 기계이다. 의사는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고 코골이를 완화하기 위해 이 기계를 사용하라고 처방한다. 이 기계는 공기 압력을 사용해 혀와 목구멍을 열어 공기가 더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 기계 사용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코골이 완화에 도움이 되는 대체요법 1. 저염식. 저염식이 코골이 완화에 도움된다는 것과 관련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저염식이 코골이 완화에 도움된다고 말한다. 수면 무호흡증과 관련되어 있는 체액을 감소시켜 코골이를 완화하는 것이다. 잠자리에 들면 체액은 다리에서 목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체액 저류를 치료하면 코골이도 완화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다음의 지침을 참고하라고 제안한다. 소금을 섭취하지 않는다. 향신료, 허브, 마늘, 양파, 레몬으로 맛을 낸다. 소스, 수프, 소시지, 편육, 통조림, 간장, 치즈 같은 가공식품을 섭취하지 않는다. 과일, 채소, 샐러드를 더 많이 챙겨 먹는다. 2. 생강, 강황 및 마늘. 생강, 강황, 마늘 같은 항염증 효과가 있는 식품을 챙겨 먹는 것을 추천한다.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코를 골게 만드는 기도의 염증을 줄일 수 있다. 생강, 강황, 마늘을 먹거나 영양제로 섭취해보자. 항산화 및 정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된다. 3. 마그네슘. 코골이 완화에 도움되는 대체요법 중 세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마그네슘 보충제이다. 이 무기질은 신경계 균형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며 수면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된다고 입증되었다. 식이요법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생활하면서 마그네슘 보충제를 먹을 때 효과가 있다. 또 의료진 감독 하에 복용해야 함을 기억하자. 4. 최면요법. 최면요법은 이완 및 집중 훈련을 하는 심리요법의 한 유형이다. 알코올 중독, 흡연, 체중 감량을 위한 대체 치료법으로 활용되어져 왔다. 최근 한 연구에서 최면요법은 코골이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다. 최면요법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코 고는 시간과 소리 크기가 조금씩 완화된다. 코골이 완화에 도움이 안 되는 치료. 코골이를 쉽고 자연스럽게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제품이나 치료에 관한 광고를 많이 볼 수 있다.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좋다고 광고하지만 그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몇 개의 제품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극이 있는 코골이 방지 팔찌 후비루 증후군에 사용하는 스프레이. 이 제품은 감기에 걸려 코가 막혀 코를 고는 경우에만 효과 있는 제품이다. 기도를 열어주는 코골이 방지 스트립 표면에 사용하는 것으로 영국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코가 막힌 것과 연관된다. 코골이를 완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했으리라 생각된다. 식단을 개선하고 최면 요법을 하며 마그네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코골이 완화에 도움이 된다. 또한 코골이를 완화하려면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 살을 빼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